네, 초활용 단어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의 1분 썰은 지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분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밀을 파헤치고 있지. 그 비밀 중에 하나,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선생님이 본 건데, 굉장히 빌 게이츠도 그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거에 호기심 때문에 푹 빠졌었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여러분들 많이 하는 주커버그도 그랬고, 뉴튼 같은 사람도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에 사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던 것이죠. 자, 안철수 지금 정치하고 계시지만 그 정치에 대한 호기심 물론 있으셨겠지. 그리고 어떤 의사였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벤처기업인이 되셨던 거죠. 자, 근데 이 호기심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 호기심에 휘둘려요. 네이버 들어갔다가 막 이거 뭐지? 밀리터리 있네. 이거 오늘 이거 우사인 볼트가 이거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누르다 보면 자기가 나중에 뭐 했는지도 모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 보통 사람들은 호기심에 휘둘리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성공한 사람들은 호기심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호기심에 휘둘려, 여기저기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호기심만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이룬다는 것이죠. 선생님도 호기심을 가졌었지. 아니, 왜 우리는 그림으로 단어를 외우고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완전히 암기시켜주는 게 아닌데, 그리고 어원으로 하면 이거 어원 너무 어려운데, 연상법으로 하면 이거 좀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조금 더 완벽한 보완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단어를 하나하나, 단어를 하나하나하나 다시 다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성공은 일단 뭐 최고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뭐 유명해지는 거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니까 한번 봐야지. 자, 호기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뭐 게임 같은 데 이런 데 여기저기 호기심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목표에 관련된 호기심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1강 한번 해볼게요. 31, 2, 3까지가 원래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하던 거고, 나중에 조금 더 추가돼가지고 4, 5, 6강이 있거든요. 근데 추가된 거 얼마 안 되니까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3학년 31강 총알 영단어. 스무드는 스무디 먹어봤지. 시원한 스무디 맛있잖아. 매끄러운. 퀵은 퀵 서비스 어때? 열라 빠르지. 그래서 재빠른. 메시는 축구선수 메시가 어때? 수박을 축구공인 줄 알고 뻥찬 거야. 그래서 으깨다. 컴바인은 컴을 투게더리고, 바인은 바인더라 그랬지? 바인더로 묶어주다, 결합시켜주다. 홀드는 원래 잡단데, 홀드가 이제 개최하다, 경기를 개최하다, 뭐 시합을 개최하다. 그래서 the world cup is held, 뭐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홀드는 잡아서, 기회를 잡아서 개최하는 거지. 그래서 개최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스무디가 매끄러운, 퀵은 퀵 서비스가 재빠른, 메시, 축구선수 메시가 수박을 으깨다, 컴바인은 함께 바인더로 결합시키다, 홀드는 홀드, 기회를 잡아서 올림픽 개최할 기회를 잡아서 개최하다 되겠습니다. 졸라 빠르지? 선생님 더 빨리 한번 해볼까? 에이션트는 이 ANCEANCI가 이게 고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고대가 된 건데 어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 이거 그냥 아시아라고 외워. N자를 빼버리고 아시아라고 외워. 그래서 아시아가 옛날에 잘 나갔잖아. 고대의. 가버먼트는 돈을 자꾸 가불해주는 거야. 대출해주면서. 야, 이거 대출해 써. 대출해. 그래서 가불해주는 정부. 레이즈는 라이즈 오르다, 레이즈 모으다, 이거 태양이 올리다, 모으다, 이걸 타동사였지? 라이즈에, 그래서 모으다. 리시브는 리시버, 배구할 때 리시브, 김연경 선수가 리시브 잘하지? 그래서 리시브, 수신하다, 받다. 인더스트리는 인도라고 생각해. 인도에 발달된 사업,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했잖아? 뭐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션트는 뭐다? 아시아의 고대. 가버먼트는 돈을 가불해주는 정부. 레이즈는 라이즈의 타동사, 모으다, 올리다. 리시브는 리시버, 리시브, 배구 리시브 할 때 다시 받다, 수신하다. 인더스트리는 인도에 발달된 사업, 산업 되겠습니다. 사업도 되고 산업도 돼. 자, 페이버는 이거 알지? W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호의 좀 베풀어 주실래요? 할 때 favor, 호의지. 그 다음에 랜드는 랜드가 땅이니까 땅을 빌려주다, 소장농이야. 그래서 땅을 빌려주다,
tradition은 tradition이 전통이니까 이건 전통적인 형용사 호어, express는 바깥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그 다음에 president는 press, 언론을 억압하는 대통령.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외우려고 하는 거야. 언론을 억압하는 대통령. 자, favor는 favor, 호의, land는 땅을 빌려주다. 아, 빌려주다지. 바로가 빌리다, land는 빌려주는 거야. 바로는 바로바로 빌리는 거고. 이렇게 헷갈릴 때는 뭔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외우면 돼. 바로는 바로바로 자기가 빌려서 쓰고 싶잖아. 그러니까 바로는 바로바로 빌리는 거고, 랜드는, 아, 이거 빌려줘야 되나? 빌려주다. 땅 같은 거 빌려주다. 이렇게. 트레디션은 전통, 익스프레스 표현, 프레지던트는 프레스, 언론을 억압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자, 16번. 오는, 오너. 오너 있잖아. 오너. 회사의 오너, 가게의 오너. 오너. 소유한 사람이지. 그래서 오는 자신의. 웨이크는, 웨이크업,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 알지? 이렇게 일어서서 막 타는 거, 수상스키 같은 거. 웨이크보드를 타려고 깨우다. 웨이크업, 그러면 웨이크업, 일어나는 거잖아. 코스는 너 어떤 코스로 갈래? A 코스로 갈 거야? B 코스로 갈 거야? 너 직장인 할 거야? 공무원 할 거야? 창업할 거야? 당연히 공무원 간다 그러겠지? 공무원 천국이니까. 그래서 코스, 진로 되겠습니다. 플레전트는 큰일 났어, 우리나라. 공무원이 제일 좋은 직업이 되어버렸어. 물론 이제 좋은 직업이긴 한데, 야, 이거. 어제 그 스타트업 보니까 뭐 싱가포르, 중국. 중국은 700만 명 중에, 그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7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졸업하는 7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창업을 한대, 중국. 야, 이거는 뭐 큰일 났는데, 큰일 났어? 우리는 700만이 졸업하면 300만이 공무원 준비하고 있잖아. 와, 씨. A코스, B코스 할 때 진로, 플레전트는 플리즈가, 플리즈가 제발이야. 제발 좀 즐겁게 좀 해라. 그래서 플레전트는 즐거운, 또는 이걸 플레이라고 생각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놀아서 즐거운. 인바이러먼트는 이 바위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 환경 되겠습니다. 오는 자기 자신의. 웨이크는 웨이크업, 일어나다, 깨어나다. 코스는 A코스, P코스, 진로, 공무원 될래, 창업할래, 공무원. 플레전트는 플레이, 놀아서 즐거운. 인바이러먼트는 바위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 되겠습니다. 자, 벌써 테스트네. 스무드, 스무디. 스무디가 어때? 맛있고 부드러운, 매끄러운. 퀵은 퀵서비스, 빠른. 메시는 축구선수 메시. 으깨다, 컴바인은 함께 바인도로 결합하다. 홀드는 기회를 잡아서 개최하다. 에인션트는 아시아의 고대의. 가버먼트는 갑을 해주는 정부. 레이즈는 라이즈의 타동사형. 올리다, 모으다. 리시브는 배구 선수 김연경이 리시브할 때 공을 받다, 수신하다. 그 전파를 수신하는 것 같은 거. 그다음 인더스트리는 인도의 산업 되겠습니다. 자, 11번. 페이버는 우주둥이의 페이버 할 때 호의. 랜드는 땅을 빌려주다. 바로는 바로바로 빌리는 거고. 트레디션은 트레디션, 전통적인 형용사형. 익스프레스는 바깥으로 감정을 표현해서 표현. 프레지던트는, 프레지던트는 뭐냐? 프레스, 언론을 누르는 대통령. 요즘에 안 그러지, 옛날에 그랬어. 오는 소유하다, 오너가. 웨이크는 웨이크업 해가지고 일어나다. 코스는, 코스는 A코스 갈 때 B코스 갈래 할 때 공무원 될래, 창업할래. 우리나라는 공무원, 중국은 창업. 이거 뭐냐, 진로지, 진로. 플레전트는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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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기 좋은, 즐거운. 인바이러먼트는 바위로 둘러싸인 환경. 왜 창업하기 어렵냐? 우리나라 그냥 한번 끝나면은 뭔가 기회가 없어. 한번 끝나면 그냥 잘못하면 평생 페인 되고 막. 어프리시에이션은 애플, 애플 회사에 감사하다. 아이폰, 아이패드 너무 편해.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 어프리시에이트, 어플, 애플 회사에 감사. 컴피트는 함께, 커먼 투게더리자, 함께 피터지게 경쟁하다. 리콰이어는 다시, 퀘션, 질문해서, 질문을 해서 뭔가 필요로 하다. 리콰이어, 리퀘스트, 요청하다. 리퀘스트는 요청하다, 리콰이어는 필요로 하다. 애터튜드는, 아, 애들 같아, 그냥. 너무 애들 같은 거야. 애띤 아이들의 태도. 이퀘이터는 이퀄이, 이게 수학에서 이퀄이잖아. 그래서 똑같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똑같이 나눠주는 뭐야? 적도 되겠습니다. 적도가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 자, 두뇌학습법은 뭐냐?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야. 스토리, 이미지, 이미지, 스토리, 특이하고 웃긴 거. 간단하지? 자,
뭐야, 애플, 스티브 잡스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애플 회사의 감사, 컴퓨터는 함께 피터지게 경쟁, require는 require, question, question, 질문을 필요로 하다. attitude는 애띤 아이들의 태도, equator는 equal, 똑같이 나눠주는 적도 되겠습니다. 자, pre는, 이 pre가 before이잖아. 그래서 미리, 벤처, 벤처가 모험이니까 미리, 벤처, 모험하는 것을 예방하다. 야, 모험하지 마, 우리 다쳐. 어, 그냥 공무원해, 이런 거지. gesture는, 야, 이거 뭐야, 어, 총알, 피쉬, 이거 gesture, gesture, 몸짓. throw는 throwing 한다, throwing, throw 할 때 throwing, throwing, 던지는 거, throw, throw. 이 low가 낮으니까 뭐 낮게 던지다 이렇게 해. 그 다음에 misunderstanding, 이 miss는 부정접두어지, understand가 이해야, 이해를 잘 못했어, 오해. symbolize는 심장,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 그래서 심장을 상징하다 되겠습니다. 자, prevent, 미리 모험하는 것을 예방. gesture는 퓨, gesture, 몸짓. throw는 low, 낮게 던지는, throw, 던지다. misunderstanding, understand의 반대말, 오해, 이해를 잘 못해서. symbolize는 심장을 하트가 상징하다 되겠습니다. 좀 빠른가? 빠르면 있잖아, 선생님 이 강의가 좀 빠르면은 그 한 1, 아, 한 그 0.8배속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늦춰서 들으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복습해서 들을 때는 1.4배속, 1.5배속은 좀 빠르고 1.4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피피피피피. 자, 암기는 어떻게 하냐, 암기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여기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해봐. 페인트를 확 껴얹어가지고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붓질을 그냥 쓱 해가지고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칠하고 그 다음에 더 칠하고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완벽하게 칠해지는 거지 한 번에 휙 해가지고 이렇게 덮는 게 암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웨트는 배트맨이 비에 젖은, 랭귀지는 선생님이 전공한 거지, 랭귀지, 링귀스틱스, 언어학이에요. 링귀스틱스, 선생님은 특히 언어학에서 기호학을 전공했어. 그래서 거기서 뭐 상징, 기호를 분석하고 뭐 추론하고 이런 게 조금 단어 학인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선생님이 이제 고대 언어학과 가가지고, 아, 나 언어학과 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미국 언어학은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우리 김성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호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 이건 너무 재밌는 거야. 어, 뭐 영화 기호학, 영화 분석하고, 기호학이 어떤 툴이더라고. 언어를 분석하고 뭐 그림을 분석하고 뭐 심지어는 음악 기호학도 있어. 야,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아, 근데 이거 뭐 졸업해서 뭐 하지? 하여튼 뭐, 아, 때려칠까? 나 유학이나 갈까? 뭐 고민이 많았어. 고민이 많았는데 졸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언어하고 관련된 걸 하고 있더라고. 참 신기해.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도 말했듯이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뭔가 좀 관련이 되는 일을 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인연처럼, 운명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총알 영단어 보는 거, 아 뭐야 저 새끼, 어?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아 이거 단어 때문에 또 이걸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뭔가 돌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테니까 뭐 이어지는 일이 있다는 얘기지 나중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즈는 노인분들이 싫어하시는 잡음, 엔진은 자동차 엔진 같은 내연기관 같은 거지. 자, 웻은 배트맨이 젖은, 랭귀지는 링귀스틱스, 언어. 베버리지는 이거 했나? 안 했는데? 배부르게 마시는 음료, 빼먹었네 아까. 베버리지는 배부르게 마시는 음료, 이렇게 외우고, 노이즈는 노인분들이 싫어하시는 잡음, 엔진은 엔진, 자동차 엔진 같은 기관 되겠습니다. 어이구, 자, 이제 네 개 남았어요, 네 개. 쓰루는 이걸 트루라고 생각해요, 트루. 진실을 통해, 진실을 통해서 모든 걸 밝혀야지. 시츄에이션은 시트콤을 찍는 위치, 아까 위치였지? 이거는 어떤 상황, 시트콤의 상황. 트릭은 트릭을 써서 사람들을 속이다. 어드밴스는 이 벤츠라고 생각해, 벤츠. 벤츠의 진보. 항상 앞서 나가잖아? 익스플레인은 EX, 바깥에다가 플랜, 계획을 어떻게 해줘? 설명하다 되겠습니다. 수루는 진실을 통해서. 시츄에이션은 시트콤을 찍는 상황. 시트콤 같은 재미있는 웃기는 상황을 생각해. 트릭은 마술사가 트릭을 써서 속이다. 어드밴스는 벤처, 벤츠, 선생님 차 벤츠는 아니야. 벤츠가 아주 진보적이지. 그 다음에 익스플레이션은 바깥의 플랜, 계획을 설명하다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총 테스트지? 자, 테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딱 정지시켜놓고 한번 해봐. 생각 나나 안 나나? 정지 삑 누르고.
자, appreciate은 애플, 애플의 감사. 컴피트는 함께 피 터지게 경쟁. require은 다시 question, 질문을 해서 질문을 필요로 하다. 다시 질문을 해야지 뭔가 알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필요로 하다. require은 request는 요청, 뭐 inquire은 묻다인데 나중에 또 할게. attitude는 애들, 애들 같은 애띤 태도. equator는 equator, equal인데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적도. prevent는 pre, 미리, 벤처, 모험을 예방. gesture는 퓨, gesture지. throw는 low, 낮게 던진, 던지다, 공. misunderstanding, understand 이해, misunderstanding은 오해 되겠습니다. symbolize는 심볼, 심볼, 상징이야, 심볼을 상징하다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숨 좀 쉬고 갈까? 자, 배트맨이 물에 젖은. language는 language, body, 언어. 자, beverage는 배부르게 마시는 음료. noise는 노인분들이 싫어하시는 자궁. engine은 엔진 기관. through는 true, 진실을 통해. situation은 시트콤 같은 웃기는 상황. trick은 트릭을 써서 사람들을 속이다. advance는 bench, 벤츠가 진보. explanation은 바깥의 plan, 계획을 외부에 설명해주다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 고민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마라. 자, 무조건 누구에게 맡겨라? 청아령 단어 맡겨주세요.